안녕하세요, 랩터 여러분. 오늘도 네, 알집을 꺼내보려고 합니다. 오늘 날짜가 1월 20일, 네, 토요일인데요. 지금 보면 12월 20일 날 알집을 확인했고요. 종류는 니겔멈. 니겔멈. 알집은 내가 보이나요? 하얗게 동그란 거? 잘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는 잘 이제 꺼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수도 때문에 지금 물그릇 외에 지금 뉴스펀지를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요. 이 안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물은 빠르게 말리지 않으면서 습기는 계속 나올 수 있게 이거 만든 거예요. 짜잔. 네 개의 마음. 이뻐라. 알은 잘 관리하고 있는데, 알 상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한번 알집을 뺏어보고, 한번 알을 뜯어볼게요. 지금 4주가 돼서 알이. 오른쪽 걸로 잡고 있네. 야, 알집 관리를. 야, 역시 모성애가, 크라스터들 모성애가 장난 아니죠? 오! 낚아챘는데 얘도 같이 낚아챘어요. 이러면 안 되는데. 이러면 안 돼. 이러면 안 된다. 놔라. 쫑! 드디어 나와서 꺼냅니다. 우리의 니겔멈. 미안, 쏘리. 다시 원상 복귀 해줄게. 들어가 있어. 들어가. 아직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 무게는 아주 좋아요. 상태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한번, 아이고, 한번 열어볼까요? 신세. 확실히, 그죠? 확실하네요. 철비 껍질들이 보이죠? 안에 애들이 무사히 잘 짜잔. 성공했네요. 또 간만에 성공을 했습니다. 4주 뒀고요. 4주. 5주가 됐을 수도 있고, 네, 4주가 됐을 수도 있는데, 지금, 이거, 안에 알들도 보이네. 알들 포함 못한 게 아니죠. 예, 무정란들. 무정란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. 제가 거의 2달, 3달까지 놔둬봤는데, 절대, 네,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네요. 여기? 이 꽃게랑도 있네, 아직? 지금 시간이 꽤 됐는데 꽃게랑도 계시네요. 아이고, 여기도 꽃게랑 있네. 꽃게랑.
나머지 애들 잘 부활된 것 같아요. 무정란도 그렇게 보이고. 꽃게랑도 보이고. 지금 온도가 조금 낮았나봐요. 온도가 좀 낮아서 지금 꽃게랑이 몇 마리가 보이네. 지금 4주가 됐으면 거의 다 이렇게 지금 스파이더링이 돼 있어야 되는데. 스파이더링 할게요. 이번에 니겔맘 성공했습니다. 한 수량은 얼핏 봐도 한 50마리는 넘는 것 같죠? 한 60마리 정도 될 것 같네요. 대충 얼핏 봐서 얘네들 또로 스파이더링 관리통에 옮겨주고 다시 영상 이어갈게요. 꽃게랑은 몸이 젖을 수 있어서 네, 알집 안으로 집어넣을 거고 집어넣어주는 거고 알집 안으로 집어넣어서 젖지 않게 만들어주고 알들은 놔둬볼까요 한번? 이렇게 옆에다가 나중에 그 탈피할 때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. 저는 어떤 이상도 없는 거 변하지 않는 거. 그러면 애들 다시 또 한번 넣어볼까요? 쓸어담기였습니다. 애들 다 쓸어담았고요. 이렇게 옮겨놨습니다. 애들 알집 아래까지 보니까요 한 대충 한 80마리 정도 넘는 것 같아요. 한 7, 80마리 되는 것 같아요. 80마리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알집 안에도 좀 많이 있어가지고 7, 80마리 정도 나왔고 잘 됐네요.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지금 알집 몇 개 더 있는데 아직 날짜가 안 맞아서 아직 개봉은 안 하고 곧 개봉할 때 또 영상 준비할게요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. 어떡해.